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 퍼즈 부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매우 다양한 이펙터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확인해보니 디스토션 계열의 이펙터들은 거의 다른 게 없었고 대신 다양한 퍼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요즘 연주자들에게 각광받는 사운드를 대변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9년을 빛낸 퍼즈 베스트 5. 네,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시면은 비트로닉스에서 제작이 되는 로열 젤리. 은총 씨 15점. 저 10점. 다음은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더 옥타랜드 미니. 은총 씨 10점. 저 10점. 다음은 역시나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미니 퍼즈 실리콘. 은총 씨 10점. 저 10점. 저기 보시면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빈티지 퍼즈 11점. 은총 씨 11.5. 저 10점. 저기 보시면은 버팔로 FX에서 제작이 되는 패트리어트 마크 2. 은총 씨 11점. 저 10점. 은총 씨가 점수가 좀 후했네요. 그 제가 퍼즈 페달에 대한 네. 그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퍼즈 페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참 쓸 일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팔다 보니까 이제 없는데 사실 최근에 다시 이제 퍼즈 페달을 다시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요즘은 지금 동태를 알아보고 있는 네,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매장에서 계속 퍼즈 페달 이것저것 비교를 하시면서 네. 테스트를 해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문에서는 킹톤의 약진이 느껴집니다. 네. 빈티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운드에 특화된 브랜드인 킹톤은 무려 세 가지 퍼즈를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으며 퍼즈계의 끝판왕 버팔로 FX의 패트리어트 마크2와 2019년 가장 화려한 신구식을 치룬 비트로닉스의 로열 젤리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일단은 외관도 그렇고 좀 무시무시해요. 사운드도 네. 그렇고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지난 시간처럼 같은 리프를 치면서 어떤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열 젤리부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래서 15점 준 거죠? 제가 이래서 15점 줬죠. 축구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12월에 날씨가 무색해질 만큼 네. 후끈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네요. 불가마 퍼즈라고 네. 이름 명명하겠습니다. 옥타랜드 미니는 이 올라와 있는 퍼즈들 중에서도 특색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옥타 퍼즈죠.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사실 솔로 할 때는 믹스를 좀 올려야겠네요. 이제 사실 첫 번째 제가 코드 플레이 할 때는 이걸 네. 왜 줄였었냐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돼요. 네네. 그래서 파워 코드 이제 이 옥타적인 느낌을 느끼시려면 파워 코드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방금 파워 코드만 쳤는데 굉장히 풀 코드를 잡은 듯한. 맞습니다. 아주 굉장한 느낌이 나는 거죠. 멋있는 사운드 역시나 네. 킹톤이다라는 불타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미니 퍼즈 실리콘 역시나 퍼. 킹톤의 제품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복권합니다. 좋네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아, 정말 이 2019년도에 이 퍼지 페달들을 저희가 많이 다뤄봤었는데 정말 멋진 페달들을 많이 만났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다음은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빈티지 퍼즈.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직까지도 물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이 퍼즈라는 페달 자체가 많이 판매되는 분류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퍼즈병이라 그러죠. 맞아요. 한번 퍼즈병이 한번 걸리면 못 태어나요.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주에도 이제 줄리아 드림의 기타리스트 박준영 군이 있는데 그 친구는 퍼즈를 몇 개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집에 퍼즈 페달만 일단 그 친구가 샀다고 이름 들은 것만 벌써 한 열몇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퍼즈 성향을 되게 잘 알아서 이것저것 골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여기 또 퍼즈에 또 산책이 있으니까 저도 퍼즈 엄청 좋아하거든요. 머프의 아들 일명 머프현. 머프현입니다. 네. 머프 사운드는 현이 형님한테 이제 자문을 제가 구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저기 톰벤더 시리즈라든가 이제 고롱 쪽은 이제 준영 씨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버팔로 FX의 패트리어트 마크 2. 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퍼즈로 치면 괜히 더 더럽게 치고 싶고 튜닝이 나가도 그게 네. 맛이지 이러면서 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네. 있습니다. 그만큼 후끈하다는 거겠죠. 네. 괜찮으시다면 한번 레스폴 사운드를 그렇죠. 들으면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운드를 같은 걸 하면서 이펙터를 빨리빨리 한번 바꿔보면서 사운드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요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도 좀 많이 까먹고 있었기 네. 때문에 얘네들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사이키델릭하게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오우. 네.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느낌으로 로열 젤리부터 가볼게요. 옥타랜드 깡패
2019년 가장 위험한 리뷰인 것 같아요. 뽐뿌가 이렇게 심하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은총 씨가 굉장히 공간기랑 울려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솔로 연주를 할 때 이 퍼즈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를 가지고 솔로를 하시는 분들, 멋있는 사운드들 많이 연출이 되지만, 너무 좋다. 그리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다섯 개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다섯 개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무서운 것도 없겠지만 집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러면서 와 다 있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퍼즈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요 편을 꼭 참조를 하시고, 날씨가 좀 춥지만 기타 들고 옷 따뜻하게 입고 퍼즈 매장 놀러 오셔서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는 요 다섯 개의 페달 중에서 퍼즈, 어떤 퍼즈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면 오늘로 확실히 알았어요. 전 로열 젤리가 역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크기만 아니면 진짜 사고 싶어. 너무 커 근데.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정도 퍼즈 매니아는 네?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진짜 퍼즈 매니아들은 아니 퍼즈가 커야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퍼즈 페달 뭔가 자꾸 경영화 되면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퍼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방금 칠 때도 좀 잠깐 느꼈지만 나도 모르게 더럽게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퍼즈가 뭔가 이제 기타가 랜덤으로 소리가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쫙 뻗다가 어쨌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게 그런 이제 안에 뭐 컴프레싱이나 게이트가 먹히는 그 느낌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플레이가 더 거칠어지고 더 막 애타게 치게 되거든요. 그게 아마 그래서 퍼즈로 연주했을 때 그런 뭔가 약간 정말 야생마 같은 정말 울부짖는 소리가 나지 않나. 표현하는 소리가 울부짖는다, 애탄다, 굉장히 퍼즈스러운 표현이었다.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킹톤의 이펙터들이 무시무시해요. 이 드라이브 계열들은 말할 필요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미 선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간 친구들이고 워낙 완성도 있게 만드는 친구들이다. 하지만 저는 이번 편에서도 버팔로 FX를 한 번 더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브랜드 킹톤만큼 굉장히 매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킹톤도 드라이브계의 최강자지만 이 버팔로 FX의 드라이브 질감들, 퍼즈 질감들을 느끼고 있으면 굉장히 힘있고 다양한 음악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힘있는 사운드를 얹어줄 수 있는 열쇠다라고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뭐 딜레이라든지 리버브 다양한 부분들을 리뷰를 해보겠지만 가장 흥분됐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해봅니다. 오늘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퍼즈를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아서 사운드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부분이죠. 딜레이를 다섯 대를 모아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